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졌던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안타깝게도 인명피해까지 있어서 안전불감증에 대한 여러 지적이 있었는데요. 논산시는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것이요. 논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하셨고요. 나머지 다섯 분의 의원님들도 함께 발의하셔서 2022년 10월 31일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네요. 이 조례가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논산시장님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데요.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부할 수도 있고요.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해체 계획서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논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와 조례 제정의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요? 건축물 해체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시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보다 나은 도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들도 현장 점검 같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니 안전한 논산시 만들기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겠네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죠. 하물며 한번 발생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는 말할 것도 없죠. 아주 필요한 조례를 찰떡같이 딱 내주셨어요. 논산시 의회 의원님들 덕분에 오늘 더 안전해진 논산시 역시 최고네요. 우리 논산시 의회 만만세여요. 에헤라 좋다.